는 아시안리그 터리픽 12 오늘 대회 3일째 경기입니다. 현대모비스와 일본의 지바제츠의 경기 1쿼터가 종료가 됐고요. 2쿼터 출발하겠습니다. 2쿼터에는 오영준 선수와 자 이제 외곽에서 또 강점이 있는 또 쇼터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세는 쇼터가 이제 공을 받았고요. DJ 존 선수도 지금 골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세는 쇼터와 이 DJ 존슨이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DJ 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라거나 선수의 체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입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라거나 선수나 쇼터 선수만큼 그렇게 출장 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사이드라인에서 공격권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이어받고 있는 쇼터. 자, 바운드 패스. 좋은 패스였습니다. 오영준 실패. 리바운드는 함지훈. 다시 우중간 쪽입니다. 쇼터 한주연에게 저희 함지훈 선수의 이 중장거리 연습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함지훈 선수가 미들레인지도 좋지만 3점슛을 자꾸 시도를 자신 있게 해야 네. 이정현 선수와 라고나 선수의 활동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대 앞서 있는 지바제츠 우중간 바로 달아오릅니다. 타구치 석점입니다. 지금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는 빅맨을 이용해 스크린을 이용해서 외곽 선수들이 슛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자, 이어받고 있는 DJ 존슨인데요. 돌면서 슛 안 들어갑니다. 전체 머리 긴 선수가 바로 이 존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하, 앞쪽으로 지금 에드워즈에게 준다는 것이 패스가 길었습니다. 자, 21번의 케빈 에드워즈 미국 출신이고요. 2m 6cm. 지난 첫 경기 광저우전에서는 11점에 10개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케빈 에드워즈 선수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또 본인이 외곽 찬스를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센터 역할을 또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드워즈가 B리그가 13시즌부터 선생을 시작했으니까요. 비교적 오랜 생활 지금 일본에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잔뼈가 굵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쇼터의 모습이죠. 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첫 경기는 이제 2번 역할을 이제 쇼터가 많이 했었는데 득점도 38점이나 뽑아냈습니다. 라거나 선수가 쉬면서 DJ 선수가 지금 빅맨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쇼터 선수가 또 본인 위주로 또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을 뺏어내고 있는 쇼터. 첫 공기 회에서 아, 손을 치지 않았나요? 파울을 불지 않으면서 아웃넘버 상 다시 한번 함지훈 손 맞고 공격권은 지바제츠. 바운드 패스 돌면서 트윈덕 케빈 에드워즈입니다. 높이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모비스는 쉬운 속공 찬스를 마무리를 잘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상대에게 좋게 역습으로 또 쉬운 득점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동이 들어가면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고요. 오영준 잡았습니다. 다시 양동근. 자, 스크린 받아주고 오른쪽으로 쇼터 달아오릅니다. 석점 짧았고요. 박스하우스에 잘했던 지바제츠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후진아가 정면에 에드워즈 다시 좌중간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이어받고 있는 15번의 후진아가 다시 에드워즈 다구치 미들레인지 슛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일본 선수들은 스크린을 이용해서 공격을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지만 모비스는 지금 스크린을 잘 이용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빅맨들이 좀 스크린을 잘 걸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지훈 한 명 따돌리 직전에 밀었는데요. 자, 공격권은 계속된 모비스입니다. 자, 22분의 DJ 존슨의 모습이고요. 아마 라거나 선수의 올 시즌 이제 백업 요원으로 좀 활약할 모습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DJ 존슨 선수는 이종현 선수, 함지훈 선수와 또 손발을 또 잘 맞출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쇼터의 공기를 살리지 못했고 바로 역습을 허용하면서 에드워즈가 투앤덩크를 성공하는 장면이고요. 또 스크린에 완벽히 걸렸기 때문에 예. 손쉽게 미들레인지 슛을 연결할 수 있었죠. 보통 일본 농구의 스타일을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일본 농구도 굉장히 간결하고 또 준비를 잘하는 농구 스타일이고요. 또 프로 출범이 늦었기 때문에 예. 또 농구 선진 미국, 유럽 이런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그런 리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재 감독이 오늘 첫 번째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DJ 존슨
글쎄 이제 주전급으로 영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존슨도 본인의 어떤 역할 여하에 따라서 이 KBL에서 어떤 적응력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빅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높이를 살리기보다는 모비스는 또 좋은 앞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달려주고 또 궂은 일을 해주면서 스크린만 잘 걸어준다면 존슨 선수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타구치가 현재까지 5점을 뽑아내고 있고요. 케빈 에드워즈 현재까지는 5점. 케빈 선수가 득점은 5점이지만 지금 지바 제치의 외곽 슛은 전부 케빈 선수 손끝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양동근의 석점 길었고요. 리바운드 썸 버텨내요. 던 아하, 좋은 득점이군요. 디제이 존슨. 존 선수가 저런 역할만 해준다면 모비스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존슨이 지난 첫 경기를 보면 이 몸싸움에도 능하더라고요. 네. 굳은 일을 하려고 뽑은 선수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쇼터. 제는 쇼터가 길게 존슨 쪽으로 봤고요. 존슨 골밑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선수가 굉장히 몸을 사리지 않고 빅맨일수록 저렇게 림과 가까운 곳에서 볼을 잡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최소한의 파울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존스 선수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고요. 또 쇼터 선수가 거리는 멀었지만 굉장히 패스를 잘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스는 지난해 NBA 드래프트에 이제 실패를 했었고 바로 이제 유럽 그 그리스 리그에 뛰었었어요. 예. 그리스도 굉장히 유럽에선 수준이 높은 리그고요. 예. 근데 존 선수의 슛폼을 보니까 그렇게 슛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오늘 석점째 뽑아내고 있는 DJ 존슨. 35대 30, 5점 차 지바 제츠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후진아가 정면에서 앞쪽에 존슨이 있고요. 지금 미스매치 상황인데 아, 빠른 패스 좋아요. 골밑 돌파입니다. 지금도 지바 제츠의 득점이 잘 됐지만 거기에 시작은 케빈 선수의 정확한 스크린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네요. 석점 들어갑니다. 쇼터. 자, 오늘 첫 번째 석점 슛이 림을 통과하면서 넉 점 차로 좁히고 있고요. 아, 에드워즈가 경기를 참 잘하네요. 예. 굉장히 폭발적인 운동력 이런 걸 앞세우기보다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또 능그러이 같이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는데 그 곳곳에서의 어떤 그 어시스트 능력도 좋고요. 네. 예, 에드워즈 선수가 좋은 선수임에 분명하네요. 지금 저런 모습을 모비스에서 함지훈 선수가 해줘야 될 걸로 보이네요. 그렇군요. 자, 이 쿼터가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에드워즈가 네. 마이클 파커에게 연결하는 패스가 상당히 좀 매서웠습니다. 네. 빅맨인데도 불구하고 볼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m가 넘는데 움직임이 좀 빠른 편 같아요. 예. 자, 우중간의 쇼터. 새로운 모비스의 용병이고요. 세는 쇼터. 먼 거리 석점 쏩니다. 불발. 네, 지금은 다소 무리였고요. 자, 리바운드는 마이클 파커. 모비스 선수들이 너무 한쪽에 다 몰려 있었죠. 길게 연결하는 것이 타구치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후진아가의 패스가 좀 쎘고요. 자, 타구치는 90년생. 지난 시즌 비리그에서 11.7점 득점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굉장히 돌파가 좋고 저 선수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돌파 이후에 슛으로 연결하는 동작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석전에 바깥에서 함준이 쐈는데 실패. 리바운드를 에즈워즈 쳐냈고요. 아, 함준 선수의 첫 번째 석점 시도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올해 유재석 감독의 어떤 특명이 함준 선수의 외곽슛 능력인데 돌파 직전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디제이 존슨의 파울. 자, 21번에 케빈 에드워즈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존슨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라오나가 들어가고요. 디제이 존슨이 경기에 이제 빠지게 되겠군요. 존슨 선수는 그래도 뭐 자기 몫은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6점째 득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군요. 자, 8점 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라거나 선수, 함지훈 선수의 또 콤비 플레이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함지훈 양동근에게 다시 바꾼 라거나, 다시 함지훈.
자, 스크린 해주고 아 그렇죠. 좋았어요. 네. 패스 1위했습니다. 홍주현 선수가 저런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호흡을 좀 많이 이 실전 경기에서 많이 보여줄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이 빅맨과 빅맨이 하는 2대인데 네. 또 저런 거의 단점은 상대도 같은 빅맨이라면 스위치를 하면 또 저런 공격이 부모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비스는 또 저런 거를 국내 리그에서도 잘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2대 패스를 통해서 함재훈 라거나의 호흡 네, 경기 초반에 좀 보여주고 있군요. 반대로 저기에 이정현 선수까지 있다면 셋 중에 한 명은 또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또 포스트 공격에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야, 이 모비스의 어떤 그 전력만 갖춰진다면 거의 최강의 전력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옵션이 굉장히 많은 팀이 네. 되겠죠. 유작 감독의 별명이 안 그래도 만수인데 그렇죠. 네, 선수들의 옵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동 바운스 패스 라거나 돌면서 바로 슛 들어갑니다. 깔끔한 슛이었네요. 라거나입니다. 라거나 선수도 처음 모비스에 데뷔했을 때는 저렇게 미들레인지 점프가 정확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미들레인지도 장착을 한 그런 라거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거나 선수도 외국인 선수 치고는 그렇게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미들레인지까지 갖췄다면 공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또 선수가 슛을 갖췄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가 바짝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돌파도 굉장히 손쉬워지겠죠. 그러니까 그 라거나 선수의 어떤 전매 특허가 그 빠른 농구잖아요. 그렇죠. 뛰는 농구인데 그것이 모비스에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또 이대성 선수라는 또 좋은 슈팅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더 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엘리웁 성공하는 지바제츠. 사실 지난 시즌 삼성에서 보면 이 라구나 선수가 항상 그 속공기에서도 네. 뒤쪽에서 따라 붙는 스피드가 상당히 빨랐었거든요. 그렇죠. 또 예. 속공 때 빅맨이 저렇게 틀레 역할을 잘해준다는 것은 포인트 가드들도 굉장히 신나서 어시트를 예.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만큼 뛰는 농구를 과연 모비스가 올해 라거나를 추출해서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비스는 올 시즌 그래도 굳이 단점을 하나 찾자면 바로 3번 슈팅, 슛을 쏠 수 있는 슈터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오영준 선수, 문태중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엘리웁, 아 이번에 실패입니다. 같이 모비스의 포워드 라인이 좀 나이가 많은 네. 것이 좀 단점이죠. 전성기들이 지난 선수들이기 예. 때문에 오영주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저희 말 좀 들었나요? 예. 깔끔하게 슛을 성공시키는군요. 슈터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기 자리에서 안에서 나오는 슛을 쏘는 게 굉장히 편하고 밸런스 예. 잡기도 좋거든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쏘기 때문에요. 또 체력 관리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석점 차 앞서 있는 지바제츠. 자, 돌면서 슛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라거나. 자, 이 속공기를 어떻게 살릴까요? 가볍게 쇼터가 속공을 성공시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랜만에 속공기를 살려내는 모비스입니다. 네, 라거나 선수가 골밑에서 굳은 일도 해주고 또 쇼터 선수가 살아나면서 모비스도 점점 매끄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직전에 오영진의 석점 플레이 깔끔하게 성공시켰고 그리고 라거나의 리바운드 이에 쇼터의 속공까지 지금 저 쇼터에 레업이 들어갔지 않았어도 뒤에 또 라거나 선수가 따라오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항상 저렇게 따라붙어요. 네. 라거나 선수. 빅맨이 저렇게 뛰어준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 지바제츠의 아츠시 오노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이고요. 한 점 차까지 모비스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틀신 분들은 제체 감독이 선수인지 착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이도 그렇지만 복장도 좀 오늘 네. 프리한 스타일 같아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코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41살의 젊은 감독이 되겠고요. 지금은 2대 패스가 상당히 좀 매서웠습니다. 자, 그리고 미들레인지 돌면서 터닝슛. 함지훈 선수도 저렇게 라구나 선수처럼 좀 미들레인지나 좀 슛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자, 오늘 12점을 뽑아내고 라구나 선수가 되겠고요. 첫날 광저우 경기에서도 무려 37점을 뽑아내면서 16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었던 라거나 선수입니다. 라거나 선수의 체력이 굉장히 걱정될 법도 한데 작년에 김태수 선수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나요? 라거나 선수는 그냥 배터리를 넣으면 뛰고 쉬라 그러면 배터리를 빼주면 쉬는 아. 그만큼 지치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렇군요. 네. 로봇설이 지금 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운드 패스. 자, 힘에서 뒤치지 않아요. 버텨냈습니다. 라거나. 하지만 외곽에서 석전. 아하.
큰 포물선을 그렸던 이 석점이었는데 아키 챔버스가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쇼트 선수는 수비를 잘해준 거거든요. 네. 넉점 차로 다시 벌려놓고 있는 지바제치. 함지훈. 세는 쇼트에게 주지 않고 다시 이대성 방향 틀었고요. 다시 함준 이어받았습니다. 자, 들어오는 골밑 쪽 비었는데요. 세는 쇼터. 자, 포스트업 돌면서 외곽으로 이대성 석점. 길었어요. 하지만 리바운드는 지바제치입니다. 자, 가로치기 시도할 때 다시 지바제치 공 이어받았고요. 열렸어요. 조시 던컨 이번엔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라거나. 아, 수비 맞고. 지금 패스가 약간 좀 계속 끊기는 장면이 있는데 집중력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빅맨들이 볼을 잡았을 때 포인트 가드나 빠른 선수들에게 좀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는 지금 속공으로 쉽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필드골 성공률도 지금 63%인 지바제치인데 모비스는 지금 50%가 안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대 선수가 공격을 시작하면서 상대 수비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작전대로 선수들이 움직임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자, 전반 1분 13초 남은 상황이고요. 자, 공을 뺏는 과정에서 27번의 이시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상대 수비가 타이트할수록 모비 선수들은 빅맨의 스크린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세는 쇼터. 자, 드리블 이후에 좀 짧았군요. 네, 석점이요. 지금 다소 무리였죠. 예. 쇼터 선수가 약간 좀 욕심을 내는 경향이 네, 없잖아 있네요. 저렇게 외곽에서 예, 욕심을 내면 나머지 4명 선수는 손이 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쇼터 선수가 오늘 몇 차례 저런 좀 무리한 슛 기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시 던컨. 자, 방향 틀면서 10번의 챔버스 다시 한번 우중간 쪽인데요. 푸지나가 좋은 패스, 삼각 패스 좋아요. 던컨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도 보면 모비스 선수가 선수들이 로테이션이 어느 한 군데가 계속 지금 미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저렇게 손쉬운 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빠른 패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2쿼터 남은 시간이 20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샷클락과 게임클락 한 9초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해내죠. 세는 쇼터. 아이솔레이션. 개인기인데요. 출발이에요. 지금도 오영준 선수가 스크린을 갔지만 같은 포지션 선수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했거든요. 자, 오영준 잡아냈고요. 이렇게 2쿼터 끝이 납니다. 48대 42. 자, 역시 지바제츠가 6점 차로 지금 점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네, 지바제츠 선수들의 이런 콤비 플레이를 막지 못하면서 모비스가 턱밑까지 추격을 했지만 네, 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또 보이고 있네요. 자, 잠시 후에 전반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